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집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오늘 간만에 하는 외출인 만큼 제가 평소보다는 이상한 모습이 나오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우리 완료. 네. 불을 끄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에 젖어 영화를 보기 좋은 날씨예요. 우리 사랑하는 엠플라잉 팬분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제 생각 많이 하세요.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혼자 촬영하면서 가는 거. 대본도 없고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고 혼자. 점점 코가 막히고 있어요. 아, 괜히 걸어간다고 했나? 힘든데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갈까요? 커피 한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여기. 어우 추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영화가 뭐 있는지 일단 확인할 거예요. 내부자들이 지금 1위래요. 내부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느러 출발. 내부자들이요. 지금 예. 신분증을 다. 잠깐만 다시 올게요. 혹시 제가 신분증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나오거든요. 혹시 그렇게 확인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생년월일 나오면 예, 예. 네, 그럼 인터넷 핸드폰을 보여주면 돼요. 1995년생. 네, 확인 감사합니다. 확인 한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콜라 한 잔 마세요. 예. 팝콘 어떻게 드릴까요? 팝콘은요? 달콤 팝콘으로. 그럼 라지로 괜찮으세요? 짠 걸로 주시면 짠 걸로 하나요? 혹시 영화관 8,000원입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양이 좀 죽을 것 같은데. 좀 이따 봐요. 아, 정말 짱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참. 아, 집에 언제 가냐. 역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눈 왔으면 좋겠다. 딱 지금 눈 오면 진짜 뭔가 기억에 엄청나게 남을 것 같은 일탈일 것 같은데. 눈 오는 것 같아, 눈 오는 것 같아. 진짜 온다, 진짜 온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우와, 어떻게. 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눈이 이렇게 오지? 보여요? 외로울 땐 가끔씩 혼자 이렇게 나와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정말 오늘. 네,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승장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잉 리더 이승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